안녕하세요, 데브리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화면에 가득 차 보이는 것처럼 보너스 구슬, 이게 보너스 구슬인데 이 보너스 구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너스 구슬이 뭐냐면 이렇게 눌러보면은 주변에 있는 뿐이들을 크게 일씩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너스 구슬들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뿐이를 연결하면은 거대 뿐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거대 뿐이를 터트리면은,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거대 뿐이를 만들어 주잖아요. 자, 거대 뿐이를 만들어서, 자, 이런 거대 뿐이를 만들고 이거를 터트려 주면 보너스 구슬이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뿐이가 클수록 보너스 구슬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보너스 구슬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떡강새나 시기떡, 전파신, 요롱이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의 스킬이 거대 뿐이를 만들어주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괴들을 활용하면은 보너스 구슬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 뿐이를 만드는 스킬을 가진 요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어디서 얻는지 알아본 다음에 거대 뿐이 만드는 스킬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보너스 구슬을 만드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너스 구슬을 눌러주면은 점점 뿐이가 커지잖아요. 보너스 구슬이 많으면 우리가 게임 플레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대 뿐이를 만드는 스킬을 가진 요괴들도 모아놓으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특히 별 모으기 미션 있잖아요. 스테이지마다 이런 별 모으기 미션이 있는데, 이런 그 별 모으기 하는 것 중에서 보너스 구슬 몇 개 이상, 뭐 열 몇 개 이상, 나중에 가면 뭐 거의 20 몇 개 이상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거대 뿐이를 만들어주는 스킬을 가진 요괴들을 활용하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요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D랭크. D랭크의 요괴 중에서 거대 뿐이를 만드는 요괴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외눈동자. 외눈동자도 거대 뿐이를 만드는 스킬을 갖고 있고, 자, 그리고 떡강새, 그리고 시기떡. 이렇게 D랭크에는 총 3마리, 3종류의 요괴가 거대 뿐이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랭크에, C랭크에서는 요롱이라는 요괴가 거대 뿐이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랭크에서는 전파신, 이런 요괴가 거대 뿐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다섯 요괴 말고 한 마리가 더 있는데, 그 한 마리는 뭐냐면, 자,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예전에 그 레어 요괴 얻는 방법에서 한번 나왔던 요괴인데, 여기 보시면 숨겨진 스테이지 중에 숨겨진 스테이지 3에 보시면 쾌청남이라는 요괴가 있어요. 이 요괴 아직 안 얻었는데, 이 요괴도 거대 뿐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그 스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대 뿐이를 만드는 스킬을 가진 요괴들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쾌청남까지 해서 총 6마리, 6마리가 있으니까 그 6마리의 요괴들을 어디서 모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D랭크인 외눈동자는 뭐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자, 언덕마을 49에 보시면 외눈동자가 있어요. D랭크 같은 경우는 스킬 레벨을 올리는 게 다른 랭크보다 좀 쉽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특히 여기 보시면 외눈동자가 두 마리나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요괴들을 잡아갖고 그 스킬 레벨을 올리기가 더 쉽겠죠. 두 마리 나오면 더 쉽잖아요. 자, 그래서 외눈동자는 이렇게 스테이지 49에서 D랭크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D랭크 시기떡하고 떡광새인데, 그두 요괴는 진달래 다운타운 66 스테이지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 스테이지를 플레이 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기떡 두 마리와 떡강새 한 마리 해갖고선 이 두 요괴가 한꺼번에 나오는 스테이지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이 두 가지의 요괴를 더 잡기가 쉬울 겁니다.
그 스테이지 66, 여기를 이 떡강새와 식이떡을 모으실 때는 이 스테이지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쾌청남. 쾌청남 나오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쾌청남은 자, 그 다음 그 쾌청남. 쾌청남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여기 보시면 언덕마을. 언덕마을에 숨겨진 스테이지 3에 보시면 쾌청남이 등장하는데, 자, 이 숨겨진 스테이지 개방하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숨겨진 스테이지 3에 보시면 쾌청남이 한 번에 3마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쾌청남을 얻으시면은 좀 쉽게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3마리나 나오기 때문에 스킬 레벨을 올리는 것도 좀 쉽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한 마리도 안 잡긴 했는데, 자, 한번 잡아보죠. 떨어지기는 하는지. 그리고 뭐 이런 거 잡을 때는 그 스킬 레벨 올릴 때는 그 음식 같은 거 안 아끼시고 있는 거 그냥 다 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거 주는 거 말고 음식 쓸 일이 없으니까 음식은 일단 가진 거 다 주고, 어차피 스킬 레벨 올리고 나면은 거의 만날 일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음식 주니까 바로바로 떨어지잖아요. 자, 음식 같은 거 주면서 하는 게 좋아요. 자, 저 할 때는 그 친구 대기 스킬을 쓰는 요괴들 있잖아요. 그런 요괴들은 사실 잘 안 써요. 그거 쓰는 것보다 음식만 주고 빠르게 공격해서 클리어 하는 게 더 빠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숨겨진 스테이지 3에서는 이런 식으로 쾌청남. 쾌청남도 C랭크고요, C랭크.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C랭크, 그러니까 D랭크인 아까 두 마리 얻었고, 그 다음에 C랭크인 쾌청남도 얻게 됐네요. 쾌청남, 쾌청남도 보면은 거대 뿐이를 만든다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거대 뿐이 만드는 요괴를 더 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다음 요괴도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기로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랭크인 전파신이라는 요괴가 남았는데요. 이 전파신이라는 요괴는 우리가 일반 스테이지에서는 얻을 수 없고 합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뭐와 뭐를 합성하냐면 여기 보시면 얌얌똥자라는 이 요괴가 있어요. 이 요괴는 여기 스테이지 말고도 다른 스테이지에서도 나오니까 아무데서나 잡으시면 되고, 이 요괴보다 어려운 게 이제 합성할 때 필요한 합성 아이템, 레어 아이템, 그게 뭐냐면 이 쩌릿쩌릿 구슬이에요. 이 구슬을 얻어서 우리가 합성을 하면은, 자, 합성해서 여기 얌얌똥자와 쩌릿쩌릿 구슬 이렇게 합치면은 여기 결과에 전파신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합성해서 전파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그러니까 6종류의 거대 뿐이를 만드는 스킬을 가진 요괴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자, 이 여섯 요괴 중에 저는 식이떡하고 떡광새를 키워놨어요. 왜냐하면 두 요괴는 용맹족이기도 하고, 자, 용맹족이잖아요. 그리고 그 랭크도 D랭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킬 레벨을 올리는 게 A랭크나 C랭크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리고 용맹족이기 때문에 그 파티에 넣었을 때 도움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요괴를 넣고 했고, 얼마 전에 그 염라대왕 별모으기 영상도 올렸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두 요괴를 넣고 보너스 구슬을 만드는 그런 별 모으기 미션을 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괴들을 갖고 한번 보너스 구슬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보너스 구슬 만드는 거는 그냥 참고하는 거고, 실제로 하실 때는 이런 요괴들을 한 두 마리 정도 섞어서 하시는 게 좋고, 다섯 마리 다 넣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요괴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스킬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스킬 레벨을 올리고 나면은 보너스 구슬을 만드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스킬 게이지를 모아줘야겠죠? 자, 이렇게 스킬 게이지를 모아서 쓰면은, 자, 이런 식으로 거대 분위를 만들어줘요. 자, 거대 분위를 만들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터트리면은 보너스 구슬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 상태로 거대 분위를 만드는 스킬을 또 쓸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너스 구슬을 쉽게 모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너스 구슬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요괴들, 특히 시기떡하고 떡광새 같은 애들을 키워놓으면은 그 보너스 구슬을 모으는 그런 별 모으기, 그런 스테이지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괴들도 키워놓는 게 좋아요. 특히 뭐 필살기 비전서나 이런 것도 안 되고 D랭크이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요괴, 뭐 S나 A랭크 키우는 것만큼 힘들지도 않고 하니까 여유가 되시면 키웠다가 별 모으기 미션 같은 거 하실 때 쓰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뭐 이거는 뭐 계속 보여드려봤자 똑같은 거니까 됐고, 자, 그래서 뿌니뿌니에서는 그 요괴들의 스킬들을 잘 활용하면은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어요. 지금 거대 뿌니 만드는 스킬도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해당 뿌니가 드롭되지 않는다, 이런 스킬을 가진 요괴들이나 뿌니를 정리한다, 이런 스킬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그 별 모으기에 도움도 되고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스킬들 하나하나씩 잘 보면서 해보세요. 특히 저는 게으름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거대 뿌니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그 정해진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꼭 이거 키우면 안, 뭐 이거 키워야 되나 이거 안 키우면 뭐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골고루 키우시고, 꼭 S랭크, A랭크 아니어도 쓸만한 요괴들이 있으니까 여러 요괴들 잘 키우시고 재밌게 게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